짠. 요거 세탁을 해서 말렸거든요. 근데 여기 26코였는데 25코가 되고. 로마야, 하지 마. 절로 가봐. 너 카카 있지? 카카 냄새 난다. 엄마가 지기저기 갈아줄게. 기다려봐. 26코였는데 25코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코가 좀더 많아졌어요. 수축이 있었어요. 세로 수축. 근데 너무 흐드르드한 것 같아서 3.5mm가 3mm로 그 치아오구 스틸 바늘로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는 3mm로 했더니 조금 더 편물이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요것도 한번 세척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긴 고무단도 한번 떠봤습니다. 뭐야, 뭐해? 로마야, 청소하는 거야? 우와, 멋지다, 로마. 로마야. 멋져. 반전입니다. 루아니가 이거 너무 이쁘대요. 뒤에서 안으면서 맥시 엄마 막 이래요. 이거 자기 거 떠주는 줄 아나 봐요. 큰일이에요. 어떡하죠? 루아니 걸 떠줘야 되나? 지금은 밤 12시입니다. 다 자고 있고, 저는 1시간 반 정도 혼자 나와가지고 뜨개를 했어요. 지금 요거 아란 가디건 뜨고 있는 건데, 앞판이거든요? 여기, 양쪽. 근데 이게 차트를 보고 하는 건데, 뒷판, 그 차트 도안이랑 똑같은 거예요. 같은 도안을 반만 뜬 거죠. 반씩. 근데 글쎄 제가, 이렇게 뜨다가, 여기서 새로운 기호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랑 뜨던 거랑 다른. 근데 이 기호가 어떻게 떴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전 뒷판에서 이걸 떴는데 말이죠. 제가 뜨개를 할때 머리를 안 쓰나 봐요. 아니면 머리가 좀 딸리는 건가? 서술형 도안에는 약어 있죠. 약어 같은 것도 맨날 나오는 뭐 M1R, M1L 정도는 손에 익어가지고 나오는데, 오랜만에 보는 약어는 분명히 제가 떴던 건데, 어떻게 떴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본다니까요. 제가 뜨개를 할때 머리를 안 쓰는 건지, 아니면 제가 출산을 하면서 정말 뇌까지 나아버린 건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출산을 하면서 같이 뇌를 낳았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좀 짜증났어요. 이거 찾아보면서. 이거 어떻게 뜨는 거였지? 찾아보면서.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요? 저는 내일을 위해서 자러 갑니다. 우환이 학교 가요. 오늘은 제가 갑니다. 로아 이거 들고 있는 거야? 어? 이거 들고 있어야 돼? 빵을 사러 왔습니다. 빵을 잔뜩 샀습니다. 빵을 먹을 거예요. 이거 로마 줄게. 작은 크루아상. 작은 크로와상 두 개랑 요거 그 건포도빵 두 개랑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술렁. 이게 약간 에그타르트 비슷할 것 같아요. 프랑스 에그타르트라고 봐도 되나? 누가바님 이거 맞나요? 에그타르트라고 봐도 다 맞나요? 이게 탱글탱글한 에그타르트입니다. 약간 그 포르투갈의 에그타르트랑은 달라요. 탱글탱글하고 이걸 잘 만드는 집이 많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맛있어요. 비린내도 안 나고 계란 비린내도 안 나고 탱글탱글하니 너무 맛있어요. 이것도 샀고
다음에 샌드위치. 오랜만에 연어. 남편이 사오면은 항상 샌드위치 하나 사와가지고 같이 먹자고 하거든요. 저는 하나씩 샀습니다. 저는 훈제 연어, 남편은 맨날 먹는 참치. 루마 이거 먹어, 루마 거야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는 하나 받았어요. 샌드위치랑 디저트빵 먹으면 준다 그래서. 근데 아, 훌롱도 디저트빵인가 보구나. 그리고 지금 남편이 바빠가지고 저 혼자 먹어야겠어요. 역시 훈제 연어. 뭐 먹어 루마? 쥐 파 먹었습니다. 루마 취향이구나 플럼이. 지감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뭔가 탱글탱글한 느낌이에요. 엄마 거까지 먹는 거야? 맛있어? 잘 먹네, 루마. 얼굴 부어가지고. 완전 귀여워요. 저는 여기 좀 뭐 차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고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너무 졸리다고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점심시간에 잔다 그래가지고 빨리 가야 돼요. 아쉽네요. 나왔을 때 돌아다녀야 했는데. 집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오늘 새벽 1시부터 깨어 있었거든요. 그 전에 말씀드렸던 공모전 발표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났어요. 남편이 되게 아쉬워하는데 4등입니다 저는 그래도 너무 대견하고 너무 멋진데 남편이 막 안타까워하는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맛있는 거를 사가서 마음을 풀어줘야지 했는데 막 빨리 오라고 재촉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사고 갑니다. 그 공모전은 그 세월호 추모 공원이거든요. 제가 남편이 시간이 없는데 그 공모전을 보고 고민을 하고 있길래 제가 세월호 추모공원이면 의미가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제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남편도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4등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멋집니다 제 남편. 제가 완전히 다르게 떴어요. 이거랑 이거랑 그죠? 이거 뜨던 대로 여기도 떠버렸어요. 아, 너무 많이 불러야 되는데 이만큼 불러야 돼요. 아까워라. 이번에도 남편이랑 같이 나왔어요. 로안이 데리러. 비가 오다 안 오다 해서 우비를 입었는데 로안이가 좋아하는 장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로 와. 이쪽으로 와. 재밌어? 응. 로안이 보트 신어가지고 재밌구나. 응. 어, 가봐. 어, 갈게. 아직 공사 중이라서 동네가 난리가 아니에요.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빨리 집에 가야겠어요. 짜잔, 짜파게티입니다. 미라님이 간마늘 넣으면 맛있다 그래가지고 넣었는데 냄새부터가 달라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거 먹고 배가 아직도 고파가지고 또 먹어요. 짜파게티를. 너무 센데? 너무 세? 마늘이? 마늘 한 네 알 넣었는데. 너무 많이 넣었어. 그래? 마늘 냄새 쩔지? 한 두 개만 넣어도 될 것 같아. 나 마늘 치킨 먹고 싶어. 하나만 넣어, 나중에. 마늘 치킨. 형 가서 먹자. 기억나? 마늘 치킨. 맛있지. 마늘 부침개가 생각나네. 그게 뭐야? 마늘을 부침개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할머니가 마늘을 때려 넣어가지고 마늘 부침개예요. 파전이 아니고. 이제 생각나? 이거 먹고? 아 근데 맛있는데? 감칠맛 쩔어. 오빠 아니야? 너무 쎄. 너무 쎄? 한국 음식이 다 이래 오빠. 기억 안 나지? 이 정도는 아니야. 너무 날 것의 맛이 많이 나. 마늘. 마지막에 넣었어 마늘을? 어. 그니까 그렇지. 물 빼고 나서 넣었어. 그니까 이게 처음. 근데 물 넣을 때 물 끓일 때 넣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아, 로마 도달래. 아 그건 그런 것 같긴 한데 이미 익어야지 이거 너무 안 익은 거 같아. 아니야 아니면 물 끓일 때 넣어도? 향 나니까. 그냥 양을 좀 줄이지 뭐. 알았어 로마도 줄게. 로마가 짜파게티를 좋아하는 것 같아. 로마. 너 그거 안 먹을 거잖아. 마늘 계속 씹어. 마늘 씹어? 응. 아삭거려? 응. 아쉽네. 근데 난 맛있는데. 내가 많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아 맛있어 로마야? 아이고. 너 손톱 잘라줘야겠다. 날카로운데 손이? 아 먹어. 오늘 아침은 제가 만든 계란말이랑 남편이 만든 된장찌개예요. 어때? 맛있어. 맛있어? 응. 계란찜이 환상이네. 계란찜이 맛있어? 아 계란찜 아니고 뭐야 이게? 계란말이. 응. 로마도 된장찌개 잘 먹는 것 같은데? 그래? 응. 좀 계란말이 잘 됐다. 응? 계란말이 잘 됐어. 응. 짭짤하네. 뚝뚝이가 수민이의 창의력을 개발했나 봐. 뚝뚝이가? 아빠 짭짤뚝뚝이? 너무 귀여워. 응. 뽀송뽀송하네. 응. 다 크면 저렇게 되는 거겠지? 응. 얘네들 뭐야 물 발에 그것도 없거든. 물 뭐라 그래? 갈퀴.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수영 되네? 신기하다. 어떻게 하는 거야? 저희는 파크 나왔습니다. 날씨가 추울 줄 알았는데 따뜻해가지고. 저 움직임만으로 앞으로 나가네. 신기하네. 부러워? 응. 난 저렇게 못 가거든. 어머니도 못해. 남편이 저거 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 원래는 저기 의자 앉아있는 걸로 해가지고 루안이가 앉아있기만 했는데 이제 저거 타도 될 것 같아서 태우고 있습니다. 루안이 잘 타네. 루안아 재밌어? 아 귀여워. 루안이가 왜 걸어올까요? 루안아 왜 걸어와? 왜 뛰어와? 저 타고 오면 되지. 맘같이 속도가 안 나나 봐, 그지? 재밌어? 네. 또 여기서 타려고? 응. 응, 타봐. 저는 뜨개를 조금 해보려고요. 끌고 가는 거야, 루마야? 루마야. 유모차 좀 끌어보시게요. 오. 전 어제 비가 와가지고 추울까봐 아케미를 입고 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벗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되게 추울 줄 알았는데 이제 여기도 더위가 시작될 것 같아요. 아 아빠 너무 웃겨. 망가지겠다 좀 있어. 아니야 튼튼한 것 같아. 어? 어른들이랑 같이 타더라 애기들이랑. 엄마는 또 잠들었어요. 오늘 낮잠을 안 잤는데 이제 잠들었네요. 오빠 거기서 뭐해? 짜잔 치킨입니다. 통닭구이? 뭐 이런 거. 통닭구이가 아니지. 조각구이인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이거는
제가 남편이랑 반아피티 반아피티 남편이랑 반아피티 피치 반아피티 앞에 아줌마가 사길래 사봤어. 뭔데? 꽁플레라고. 꽁플레? 그냥 식빵 같은 건가 봐. 그러면 꽁플레라고 하면 그거 아니야? 통곡물? 거친 거겠다. 맛있어 이거? 맛있어? 아니 이게 그 진저가 들어간 맥주인데 오빠 기억 안 나지 이거 먹었던 거? 응? 이거 루안이 낳기 전에 우리 둘이 있을 때 파리에서 데이트하면서 갔던 곳에서 이걸 한번 먹었어. 진짜 맛있는 거야. 그치.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그때 맛있었던 기억에 맥주 살 때마다 이게 있나 봤다? 진저 써 있는 거? 없는 거야. 근데 이걸 찾은 거지. 오빠 짠. 진짜 맛있어. 짠. 이거 뭐 약간 사와탕 느낌 아니야? 짠. 진짜 맛있어. 짠. 엄청 달지. 달고 진저 느낌이 나고 진짜 맛있어. 그 한국에서 건강 음료 그 맛 나지 않아? 그런 것 같아. 사과탕 느낌? 응. 그 음료라고 해? 사과탕을? 모르겠어. 이거 바게트랑 같이 먹어요. 트라디션. 아빠가 맛있어. 근데 약간 음료수 느낌이지. 이건 많이 못 먹어. 아 많이 못 먹겠어. 그리고 이렇게 밥이랑 어울리진 않은 것 같아. 우리가 먹었던 게 그때 와플집이었을까? 거기 거기서 먹었어? 내 기억으로 그래. 이 치킨이 진짜 맛있어요. 약간 커리가루 조금 들어간 것 같고 마늘 향도 나고 그리고 약간 껍데기 쪽이 육포의 매콤한 그런 맛이다. 너무 맛있고 그리고 반대로 반전 알코올이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약간 디저트용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달아가지고 몇 모금 많이 못 먹는 식사에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엄마 뽀뽀. 이제 뽀뽀 탈출하네. 엄마. 지금은 토요일 오후 7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녁이에요. 방금 치킨을 먹고 영화도 보고 다 같이 있다가 남편이 지금 애들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같이 놀아준다고. 그래서 저는 뜨개 타이밍입니다. 뜨개를 하려고 했는데 할 말이 좀 있어가지고 뭐였지? 무슨 할 말이 있었지? 아, 오늘 저는 영상으로도 올렸었고 인스타 DM으로도 제가 함뜨 공지를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로코코 프로 오빠 그 함뜨방을 열었고 지금 30분 좀 넘게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감을 했고요. 영상 내렸고 했습니다. 이 로코코 프로버 함뜨 놓치신 분들은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 아란 스웨터를 꼭 떠가지고 얼른 떠가지고 또 에바 스웨터 자켓 에바 자켓 함뜨를 또 열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안 자라는 거 있죠? 사실 이게 어저께 밤에 남편이랑 수다 떨면서 좀 뜨개를 했어요. 한 요만큼 떴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가지, 나뭇가지가 있거든요. 잠깐만 여기 좀 또 이상한 게 있는데 아니구나. 여기 이렇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쭉 뜬 거예요. 그래서 한 10cm는 풀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다 풀고 여기서 다시 또 시작하는데 또 뭐 여기에서 계속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3번 정도? 3번이 맞을 거예요. 3번 왔다 갔다 막 같은 구간을 3번을 풀어버리니까 정이 뚝 떨어지는 거 있죠. 이거 빨리 뜨고 싶은데 이거 빨리 떠야지 에바 자켓을 뜰 텐데 싶어가지고 마음이 지금 조급합니다. 여긴 또 왜 그럴까요? 느낌이 이상한데 기분 탓이겠죠? 이 앞판 너무 안 자랍니다. 그리고 이거 앞판이 다 끝이 아니잖아요. 팔도 떠야 되잖아요.
이 아란함뜨는 한 달 정도 남았다고 하거든요. 기한이. 그거 안에 뜰 수 있긴 한데 전 에바 자켓이 빨리 뜨고 싶어가지고 이거 완성하지 말고 그냥 또 문어발을 잡을까 싶으면서도. 아 근데 저 저 로코코 프로버 떠야 되잖아요, 그죠? 캐스톤 해야 되잖아요. 제가 요즘에 뭘 좀 캐스톤을 하고 싶은데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 무슨 정신이죠? 그 한대방까지 열어놓고 무슨 정신이지? 그리고 제가 어저께 루마 여권 찾으러 갔다 왔잖아요. 요거 꽃쇼를 떴는데 요거 꽃 하나를 다 못 떴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건데 처음부터 시작한 건데 그리고 오늘 그 공원 가가지고 뜨게 해야지 했는데 애들 보느라 안 되더라고요. 한 줄 떴어요 공원에서는. 그리고 이게 아 이거는 제가 꽤 떴단 말이죠. 이거 뜨기 전에도 아주 조금이지만 요만큼씩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더 떴었잖아요. 실 본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글쎄 다시 잡았는데 늘림하는 것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늘리지도 않고 막 뜨고 있고 이거 어떻게 뜨지? 하면서 도안을 다시 봐야 됐더라고요. 제가 저는 그냥 손이 기억하겠지. 아무리 오래됐어도 이거 꽤 뜬 거니까 손이 기억하겠지 했는데 도안을 봐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어저께 뜨면서 생각이 드는 게 저 한국 가는 비행기에서 이거 뜨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맨날 아 어떤 거를 들고 비행기를 타야 되나 11시간인데 그 11시간 동안 내가 뭘 떠야지 아 다른 거 가져올 걸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만족하면서 뜰까 싶었는데 이거가 딱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무한 메리아스만 있는 거는 그냥 지겨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아랍문이나 뭐 아니면은 다른 문이나 배색이나 이런 거는 계속 차트를 봐야 되는데 그게 싫을 것 같은 거죠. 그게 번거롭잖아요. 계속 봐야 되고 눈 침침하게 어두운 데서 또 봐야 되고 불 켜고 막 보고 막 이러는 게 싫을 것 같아서 아 이것도 불 켜고 해야 되나요? 근데 아무튼 도안을 보는 게 싫을 것 같아서 도안도 안 보고 재미도 있고 근데 이 실 너무 좋아요. 이게 기억나시나요? 몬딤실이에요. 너무 오래됐죠. 제가 보여드린 지 문어발 숙성을 너무 시켰어요. 이거 몬딤실 요거 저 어저께 뜨면서 아 맞아 내가 몬딤실을 좋아했어 싶은 게 막 탱글탱글하게 막 잘 막 손맛이 좋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부드럽지 않은 실이라고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워낙 부드러운 실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이 정도도 좋아요. 따갑지 않고 좋습니다. 그래서 아 맞아 내가 몬딤실을 내가 되게 좋아했지 싶었어요. 제가 몬딤실 색깔 되게 다양하게 샀었잖아요. 루아니 루마 트윙클 산다고 떠준다고 그래서 조만간 그 몬딤실 가지고 있는 거 양 봐가지고 뭐 캐스톤 할 게 또 있나 뭐 뜰만한 게 뭐가 또 있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이 애들 되게 잘 놀아주나 봐요. 신나게 노네. 그리고 이거 요거 그때 보여드린 거 이 스와치를 보고 제가 영상도 찍어놨던 것 같은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루아니가 이거 보고 완전 반해가지고 막 맥시 엄마 막 잘 걷어달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듣기 전에 바로 직전에 제가 이 스와치를 한 번 더 떠놨어요. 요거는 3.5mm, 요거는 3mm. 제가 코수는 안 세봤는데 아마 차이가 나겠죠? 이거는 25코, 요거는 아마 28코가 나올 걸 기대를 하고 떠긴 했는데 아무튼 여기 고무단도 떴는데 너무 재밌어요, 요 알록달록한 게. 의외입니다, 진짜. 제가 색깔이 막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도 재밌어가지고 뜨는데 그리고 루안이가 좋아하니까 이쁜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거 이쁘다고 왜 망했다고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오, 괜찮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요걸로는 제가 그 스웨터 12번 함뜨방에서 그 미라님이 뜨신 스카프 넘버원 조그만 거 뿌띠 한 My Favorite Things Knitwear에 나온 스카프 넘버원이라는 완전 작은 그 스카프가 있거든요. 그거를 떠보려고요. 그 스웨터 방에 주영님이었나? 이거를 추천해 주셔서 한 분이 완전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아마 이런 느낌? 여기서 실이 있어요. 이런 느낌? 어, 귀엽죠? 이거 루아니 거, 루마 거 떠주려고요. 이게 그 메리노 슈퍼워시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루아니는 이거 까다로운 아이가 아니라서 이걸로 스카프 떠줘도 쓸 것 같아요. 제가 루아니를 가을, 겨울, 봄까지도 스카프를 해서 학교를 보내거든요. 근데 이걸로도 한번 해줘볼까 봐요. 그 스카프들은 면이라서 되게 가볍고 부드럽긴 한데 한번 떠줘볼까 봐요. 제 것까지. 남편한테 물어봤거든요. 남편도 이거 뿌띠 스카프 원하냐고? 싫대요. 바로 고개를 저어요. 그래서 아마 셋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뿌띠 스카프 또 한번 떠봐야겠네요. 근데 제가 이거 영상 찍기 전까지만 해도 아, 나 캐스트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란 스웨터 너무 뜨기 싫어가지고 캐스트온을 꼭 해야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아, 뭐 캐스트온을 뭐 할지 하면서 요 스와치를 보고 아, 이걸로 떠야겠다 스카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켰는데 아니 저 프로버 로코코 프로버를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코코 프로버를 캐스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을 팠으니. 근데 로코코 프로버는 그 기한을 한번 8월 말까지 두 달까지로 정했어요. 그래서 넉넉하니까 되게 천천히 떠도 될 것 같아서 그거 뜨고 나서도 요거 스카프를. 근데 에바 자켓이 그 원작이 그 아마 실크모어 두 겹으로 뜬 거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염색한 거는 한줄 DK잖아요. 그래서 게이지는 맞을 것 같은데 느낌이 많이 안 살까 싶어가지고 모헤어를 염색해볼까. 모헤어 염색을 해볼까요? 모헤어로 염색을 해서 해볼까도 싶습니다. 염색도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저는 로코코 캐스톤을 하든 요거 스카프를 들어가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아나 이게 누군지 설명해줘봐. 파파, 마마, 트라바이, 루아. 트라바이가 뭐야? 루엘의 가발, 루엘의 마모, 루야, 엘의 파파, 루엘의 가발, 루엘의 뿌! 너 이게 하바이라고? 하바이? 우이. 하바이가 뭘까? 카바이. 아, 카바이. 우이 카바이. 일하는 사람이야? 우이. 아, 일하는 로봇이구나. 엄마 일하는 로봇 좀 사줘. 어, 상관이 없어. 할 말이 없어. 로아나 엄마 일하는 로봇 좀 하나 사줘. 벌써 옷이 입고 갈고 리스 있었어. 아, 얘가 있으니까 괜찮아? 얘가 일하면 돼? 응. 그렇구나. 엄마 그러면 엄마 일을 제대로 해주겠지? 어, 이거 아빠래매. 아빠래매. 우이 엄마 먹고 시해. 우이 엄마 시해. 아, 방금 그거 뜨게 하는 거라는 거야? 그거 이게 옷 만드는 거야? 멋지 시시 히프리에 두모드. 아, 히에 걔는? 으이도 뿌두모드.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저는 애들을 재우고 침대에 왔어요. 요거 무알콜 맥주 하나 뜯었고 그리고 캐스톤을 했습니다. 완전 앙증맞죠?
오늘 얼마나 뜰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루아니까. 왜? 아 떨어졌어. 아 루마야. 엄마가 저걸 수거를 많이 했으면 해. 루마야. 엄마 저걸 치웠으면 돼. 냄새나. 냄새나지. 그래서 루아나 이거 루아니 거야. 어때? 아직 걸리. 루아나 이거 루아니 건데 만들면 할 거야? 어때? 이거 좋아? 좋아. 좋아? 반응이 조금 시원찮은데? 어때? 좋아? 좋아. 많이 좋아? 쌀삑. 바늘이니까 쌀삑. 제가 이거 어저께 밤에 1시간 반 정도 떴었고 오늘 그냥 쉬엄쉬엄 하루 종일 떴는데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이 도안이 사이즈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뜨는 거는 작은 사이즈. 작은 사이즈는 목에 한 번만 두를 수 있는 사이즈고 머리에 써서 그 헤어밴드처럼 반다나로 쓸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이즈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두를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보면은 요 가터담이랑 요 무늬 여기까지가 한 세트라고 보면은 요거를 7번 반복을 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7. 그리고 마지막에 요 구간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주고 마감을 합니다. 거의 다 뜬 거죠. 이게 뜨기도 쉽고 아마 대바늘 초보분들도 뜨기 좋을 것 같아요. 겉뜨기, 안뜨기, 그리고 바늘 비우기, 얀오버 그거랑 그 다음에 두코 모아뜨기 그 정도만 알면은 뜰 수 있는 아주 쉬운 도안입니다. 그리고 이게 인스타 태그로 봤는데 되게 단색으로 뜬 게 많더라고요. 근데 단색으로 뜬 것도 되게 단아하고 색깔마다 다르겠지만 되게 이쁘더라고요. 매력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금방 나오니까 이런 거는 뜨개 선물하기 좋을 것 같아요. 막 옷을 떠준다거나 이런 거는 좀 부담스럽다면 가족들이나 또 친한 친구들한테 선물하기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루아니를 떠준다고 떠주고 있는데 저도 하지 않을까. 이게 은근 매력 있더라고요. 알록달록한 게. 그래서 이거를 반다나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다 완성을 해서. 아빠! 루아나 집에 갈까? 아빠, 아빠 너 지금 보고 있잖아. 아빠 저기 있잖아. 저 집에 저기 저기 있잖아. 저기 뚜뚜뽀 아빠 빨리 와. 왜 집에 갈까? No. 안 갈 거야? 집에 갈 수 없어? 좋아? 루아니 꽃 좋아해? 왜 꽃? 만지지 마. 이거 들로? 아 들로는 없어. 아 루아나 아니야. 농. 꽃을 꺾는 거는 꽃이 아파서 안 돼. 그냥 보는 거야. 보고 아 이뻐 해주면 돼. 이뻐. 아 이뻐. 루아니가 좋아하는 오호를 만났어요.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루안이랑 저 친구랑 서로 좋아해가지고 계속 붙어있어요. 집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애기들이 여기서 꽃잎으로 놀았나봐요. 완전 귀엽죠? 장미 꽃잎들입니다. 딱 35g 들었습니다. 루아나 어때? 마음에 들어? 이쁘다. 사랑하는 거야? 엄마 루마도 해줘. 루마도 해줄 거야? 어? 루마도 해줄게. 응. 엄마 해줘. 엄마가 해줘? 이거 불러. 루아니 거야.
마젤에 굳어. 어, 그만 그만. 엄마가 이거 빨아가지고 줄게. 그리고 이제 더워서 이거 못할 거야, 루아나. 추워지면 할 거야, 알겠지? 여기 왜 이렇게 더러워? 초코우유 다 흘렀어? 초코? 응, 초코우유야? 응. 루아나, 추워지면 이거 하자. 뭐? 응. 자? 몰라. 해줘. 루마 노래를 해줘? 위. 그게 뭔데? 루마 엘레마라 우리 따라 섞여 루마 해볼게요. 소소디 루마 엘레마라 재장가는 조용히 부르는 거야. 엄마 불러줄게. 잘 자라 루마야, 마음에 들어? 이거 형아 건데? 친구는 못 치지 마, 형아 거야. 시정리를 해, 안 했네. 잘 말랐습니다, 이거. 이놈! 저는 짜파게티를 끓였습니다. 그 미라님 레시피. 마늘 한 수저. 간마늘 한 수저 넣는 거. 그거 저번에 먹었을 때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남편이 너무 많이 넣었다고 마늘을 뭐라고 해가지고 저 혼자 있을 때 먹으려고요. 저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라면 그 짜파게티 하나에다가 마늘 한 톨. 냄새부터가 달라요. 대박이에요, 대박. 루마는 빵을 먹어요. 루마 빵 먹어도 돼. 먹어. 루마는 하도 여기저기 부딪혀가지고 얼굴에 멍이 맨날 들어요, 여기도 멍. 얼굴에 하나씩 멍이 항상 있어요. 하나 이상. 그게 없어질만 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월요일 오전입니다. 저는 루마를 재웠어요. 남편은 출근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요거. 이게 진저 맥주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알콜이라서 음료수입니다, 음료수. 아, 미쳤어. 아, 이거 침대에도 쏟았었는데. 이건 남편이랑 하는 말이 딱 한 입이 맛있다고. 달달합니다. 그리고 이거 전에 제가 와인 이걸로 못 땄잖아요. 이게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꽂아가지고 이거를 구부려가지고 목에 대야 되잖아요. 병 목에. 근데 이게 안 구부려져가지고 그때 못 땄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구부려지지가 않으니까 목이 안 닿는 거죠. 불량인가? 불량을 산 건가?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귀엽거든요. 그죠? 이렇게 놀 수 있어가지고 귀여워가지고. 어, 오늘 조심해야겠다. 발등 찍을 뻔했어요. 이렇게 놀 수 있어서 귀여운데 맥주만 따먹을 수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숄. 이거 자르면 되는데 안 잘랐네요, 제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사이즈가 도안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맞나? 아, 제가 재서 다시 아래다 적어볼게요. 제가 세탁 전에는 이 길이가 조금 짧더라고요. 뜨라고 한 대로 떴을 때 아마 실이 달라서겠죠? 어머, 너무 귀엽다. 헉,
독일하게 세탁을 하고 나서는 로안이를 안 해줘봤는데 너무 귀엽죠? 완전 귀여워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루안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게 목걸이고 루안이가 너무 좋아해서 저도 되게 만족을 했어요. 딱 완성하고 루안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 괜찮네요. 이거 찬바람 불 때 애들 목 차가우면 감기 금방 들잖아요. 근데 이걸 해주면 좋겠어요. 루안이는 제가 스카프 하는 거를 습관을 들여놔서 이거 잘할 것 같아요. 따갑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해도 귀엽고 루안이는 항상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너무 귀엽다. 한 번 더 해볼까? 이래야지 안 풀리겠죠, 루안이는? 귀엽죠? 와, 너무 귀엽다, 이거. 이거 뜨세요, 여러분. 이거 완전 귀엽네요. 이거 애기한테도 이것도 실 잘라야 되는데 안 잘랐어요. 실 정리는 해놓고 자르질 않아요, 항상. 너무 귀엽다. 이거 단색으로 떠도 예쁘니까 꼭 떠보세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 이렇게 너무 웃긴가? 웃긴가요? 이거 왠지 세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비주얼. 짜잔 뽁! 머리가 쉽지 않네요, 이거. 이거 짧은 사이즈로 떠도 이게 되네요, 머리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고 머리를 묶으면 여름에도 쓰기 좋지 않을까요? 계속 뒤로 가네? 더 가까이. 다시. 이렇게 해서 머리가 웃긴데? 자꾸 빠지네요, 머리에서. 이게 머리가 계속 빠져. 그러면 이거를 머리끈으로? 머리끈으로 해볼까요? 무슨 일이야, 루안이 줘야겠네요. 이럴 거면 길게 뜰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튼 뭐 이렇게 그 묶는 곳을 이렇게 길게 나오면 이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네요. 이게 반다나로 하기에는 울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딱 머리에 고정이 안 되니까 풀려요. 그 뭐지? 약간 면? 면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매듭으로? 아무튼 저는 요즘에 아란에 너무 정이 뚝 떨어져가지고 빨리 떠야 되는데 저 아란 가디건에 같은 구간을 계속 틀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거를 내팽겨치고 캐스톤을 해야 되는데 나 지금 캐스톤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스트레스까지 받을 일이야? 근데 아무튼 캐스톤을 다 하면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해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게 딱인 거잖아요. 진짜 이거는 하루만 뜨거든요. 저는 지지난 밤에 1시간 반 뜨고 어저께 좀 더 떠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했으니까 하루 이틀이면 떠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혹시 대바늘에 입문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옷을 뜨기에는 부담스러우신 분들, 그리고 이거 금방 완성되는 거 하나 필요하다, 내가 너무 문어발이 너무 많아서, 이건 말이 안 되나? 문어발이 너무 많아서 완성이 지금 급하다 하시는 분들 이거 딱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뿌디니트에 클러치 그거를 완성이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빨리 떠야지 했는데 그거 빠를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게 스티치가 허니콤브 스티치? 그게 되게 까다로운가 봐요. 제가 아직 도안은 제대로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거 대신 요거를 캐스톤 했는데 와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이거는 스웨터 넘버 12 방에서 그 주영님이랑 미라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떴는데 완전 만족스럽습니다. 어 근데 이거 루안이한테 안 줘도 제가 잘 쓸 것 같아요. 흰 티에다가는 물론 잘 어울릴 것 같고 흰 블라우스에다가 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되게 뭐랄까 봄 가을에 완전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도 귀엽긴 하겠는데 제가 더워서 이건 못할 것 같고 목에 땀띠 나겠죠? 근데 루안이가 만족스러워해서 저도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이거 저는 35g 들었었죠. 어저께 재봤는데 그래서 저는 그 핑거링웨이트 이거 망한실 200g이랑 그거 65g이 남았는데 그걸로 요거를 하나 더 뜰까 했었는데 지금 당장은 또 두 개째를 뜨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댓글에서 실 염색을 망하면 블랙으로 덮으면 된다고 그러면 오묘한 블랙이 돼가지고 정말 이쁘다고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블랙을 덮어보고 싶은데 마침 염색하는 것도 재밌고 근데 블랙으로 덮어서 뭘 뜨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작품이 나와야지 그 블랙을 쓰게 되니까 블랙이 또 뜨기에는 까다롭잖아요. 눈에 코가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좀 간단한 디자인, 스티치가 많이 안 들어간 그런 디자인. 아, 나시를 블랙으로 떠볼까요? 지금 방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한 생각. 제가 비스티에를 뜨고 싶었잖아요. 그 블랙으로 떠볼까요? 아무튼 저는 이거 완성한 거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좋아요. 저는 로코코를 떠야 하지 않습니까? 이 실을 얼른 캐스온을 해야 한다. 어저께부터 저 혼자 압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큰일 났습니다. 새치기 할 실이 왔어요. 이것도 너무 궁금하고 함 뜨니까 빨리 캐스온을 해야 하는데 짜잔. 이거는 근데 신기하게 생겼네요. 이 줄이 이렇게 옆으로 매는 건가? 아닌가? 이거 그냥 집에다 놓는 건가요? 너무 긴데? 이거는요 저의 첫 협찬받은 실입니다. 어떤가요? 너무 이쁘죠? 와, 이거를 스웨터 넘버 12의 방장님이신 마일로님이 탈의상점을 운영하시잖아요. 사장님이시잖아요. 근데 저에게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감사하다고 선물을 주시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서 실을 골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없는데 뭘 선물을 주시냐 했다가 그러면 협찬받는 걸로 하자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협찬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신 덕분입니다.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협찬을 받을 수 있었어요.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요 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탈의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에도 영상에서 몇 번 언급을 했었죠. 그 탈의상점은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 세계의 예쁜 실들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곳입니다. 국내 배송이에요. 한국 국내 배송. 지금 그 가보시면 요 시슬레리제 요 실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보여드렸었던 요 델라나의 보빈울도 있습니다. 전 색상이 아마 다 들어왔을 거예요. 이 실들도 볼 수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초록색이랑 이거는 제가 여기서 따로 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치오그. 해치오그도 들어와 있어요. 제가 해치오그 진짜 좋아하는데 색깔 진짜 예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브랜드에서 실이 입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프랑스에 있는 실보다
다른 나라 실드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직구를 하기에는 배송 기간이 제일 마음에 걸리고 그리고 관세도 문제가 있어요. 관세가 여기는 25유로인가 20유로인가 그 이상 되면은 관세를 내야 합니다. 정말 낮죠. 그래서 저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실드를 많이 쓰거든요. 프랑스에서도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이 탈의 상점이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곳에 들어와 있는 실드를 구경하면서 어떤 실이 있는지도 알아가게 되고 거기서 골라서 사는 편이에요. 직접 직구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탈의 상점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 실은 그 시슬레리 제트 시슬레리흐라고 발음하는 건지 이게 덴마크 실이에요. 이 실 브랜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미. 요거는 뿌티니트의 그 작가님이 요 실을 꽤 쓰셨나 봐요. 그 특히 그 웬스데이 스웨터 그게 실 이름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마 판매하고 계실 거예요 탈의 상점에서. 근데 그 실로 유명한 그래서 그 덴마크 분들이 덴마크에 계신 분들이 요 실로 그 뿌티니트 옷들을 많이 뜨시더라고요. 딱 저의 스타일의 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르는데 엄청 힘들었잖아요. 맨 처음에는 요 핑거링 웨이트 세탈에 그 뭐예요? 세탈에 해가지고 벌룬 가디건 뜨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보여드리기에는 제가 모헤어가 겁나서 제가 이렇게 핑거링 메리노 싱글 요거를 협찬받을 수 있었습니다. 100% 슈퍼워시 메리노 올이고 100g에 366m입니다. 요 색깔 이름이 다크사이드 오브 더 유니콘 파티. 완전 이쁘죠? 저는 요걸로 그거 뜰 거예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코르넬리우스 떴던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거를 다 떠놓고 입었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그때 제일 작은 사이즈로 떴는데 제가 웬만하면 제일 작은 사이즈를 뜨면은 딱 맞는 그런 체형인데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이 진짜 작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다 풀어버렸던 그 애증의 코르넬리우스 그거를 이걸로 떠볼까 봐요. 그거를 이번에는 3사이즈 뜨려고 해요. 세 번째 사이즈를 뜰 거고 저는 그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 저한테 어울리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꼭 다시 떠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실을 뜰 수 있을 만큼 그게 딱 그 팔이나 이런 부분이 다 딱 붙거든요. 그래서 따가운 실로는 못 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충분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핑거링 웨이트라서 그 실 굵기도 딱이고 그 원작도 이런 회색에다가 색깔이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을 이 실로 내기에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걸로 코르넬리우스 갑니다. 그때 그거 제가 그 시기가 제가 뜨개를 정말 열심히 할 때였어가지고 지금도 물론 열심히는 하지만 무리해서 안 뜨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만사 다 제쳐두고 뜨개만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물론 육아는 다 했습니다. 육아는 다 했어요. 제 애들을 따로 봐주실 분은 없거든요. 여기에 제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족도 없고 애들 봐줄 친구도 없고 해가지고 육아는 제 몫이었어서 근데 육아하는 그 이외의 시간들은 모두 다 제가 뜨개에 시간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그 코르넬리우스를 일주일이었나? 8일이었나? 그 7일? 8일 정도 걸려가지고 떴거든요. 완성을 했는데 이번엔 얼마나 걸릴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 사이에 로코코 스웨터를 캐스트온을 할 거고요. 아란 자켓도 뜰 겁니다. 시험 뜰 건데
이거 위주로 한번 떠보고 싶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자인,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정말 잘 입을 것 같은 옷은 이거라서 이거 위주로 뜨게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걸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저를 한번 보고 싶네요. 어느 정도 걸릴지. 그래서 첫인상은 완전 만족스럽고요. 저는 이거를 뜨면서, 스웨터를 뜨면서도 어떤 편물이 나오는지 잘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실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탈의 상점 가시면 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탈의 상점에서 보실 수 있고요. 다른 색깔도 이쁜 거 진짜 많아요. 정말 실 고르는데 며칠 걸렸잖아요, 저. 협찬을 해주신다는데 실을 못 고르는 거 있죠. 너무 다 마음에 들어서. 이게 이렇게 알록달록한 것도 있고요. 여기가 세미솔리드 색상도 예쁜 게 많아요. 그래서 알록달록한 거 싫으신 분들도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일로님이 이것저것 잘 많이 챙겨주셨어요. 이것도 주셨고 이거 저 없거든요. 이런 자. 게이지는 이게 딱이네요. 저 게이지 이렇게 5cm만 떠도 된다는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그리고 바늘 호수, 자. 나무로 되어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마일로님. 그리고 요거, 요게 좀 탐났어요, 사실. 이거 삼뜨방에서 요게 진짜 이게 테이프인데 이게 차트도 안 볼 때 이거를 착착착 이렇게 해가지고 뜨면은 좋더라고요. 뜬 곳 이렇게 테이프 붙이고 떼서 다시 또 올리고 올리고 차트도 안 볼 때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탐났는데 이것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거 보고 이거 뭐지? 콩알탄인가? 콩알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는가요? 저 어렸을 때 이런 거에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콩알탄 꺼내가지고 바닥에 탁탁 던지면서 탁탁 소리내게 하고 그런 장난감이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귀여워요? 너무 귀엽죠? 이거는 얇은 실에다가 쓰면 좋겠어요. 단추 완전 귀엽다. 애기옷? 애기옷에 써도 될 것 같고 어머 이뻐라. 이거 단추까지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협찬을 받고 하는 거는 다 구독자님들 덕분입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루마도 자니까 뜨기 타임을 가지겠습니다. 짜잔. 아주 스와치를 뿌띠하게 내봤습니다. 정말 작게 냈죠. 이 스와치는 꼬르넬리우스 스와치인데 원작실이 아니기 때문에 또 원작실이 같은 핑거링 웨이트이긴 하지만 더 가벼워요. 아마 모헤어도 있고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굵기가 조금 다르진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라서 이 실의 권장바늘인 3에서 3.5mm거든요. 권장바늘이 그래서 3mm 3.5mm 이렇게 스와치를 내봤습니다. 이거는 세탁을 해봐야겠어요. 우와 루마야 이거 너덜너덜하다 야. 누가 이렇게 만들으래 책을. 응? 이게 뭐야 다 찢어지고. 응? 어이야 루마 너무 좋아. 책이 너덜너덜하죠. 장난 아닙니다. 루마야 그렇게 좋아 이 책? 아이고 너무 좋아요. 회장님 뭐하세요? 루마야 너가 짜파게티 다 뺏어 먹어가지고 엄마 하나 더 끓이고 있잖아. 너무 배고파 엄마. 이번에 엄마 혼자 먹을게. 알겠어 루마야 일로와 자 가. 맛있어 루마야? 루마 나 그 스티커 좋아? 응. 지요? 블럭 스티커. 너 호주라서 좋아? 응. 아. 엄마 선물했어 그거? 아 선물 받았어. 선물? 루마 니 가지고 놀아.
요거는 저래요. 그리고 요거는 아 루마야 안돼 안돼. 요거는 컴테츠 머리 큰 아빠라고 합니다. 이거는 누구냐고 했더니 모른다고 하면서 사실 베베래요. 저희 가족입니다. 그러니 엄마한테 편지 쓰는 거야? 응. 누구한테 편지 쓰는 거야? 아빠. 아빠한테 쓰는 거구나. 응. 알겠어. 피치주 모피치 아빠. 편지 쓰는 거구나. 루안이 무스타슈는 그거 왜 그런 거야? 루안이 얼굴에 수염 있네. 여기 무스타슈. 야윈 무스타슈. 세 컸어. 응? 그 뭐야? 그 뭔데? 초코 무스타 초콜라. 어 무스타 초콜라야? 응. 초코우유 마셨지? 그러나 이제 자자. 양치질하러 가자. 그러나 양치질하는 거 좋지.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11시 반이네요. 저는 빵을 사왔어요. 연어 샌드위치입니다. 맨날 똑같은 거 먹죠, 저. 저 연어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거. 저는 사실 하나 꽂히면 계속 먹거든요. 꽂히면. 꿀렁. 그때 계란 에그타르트랑 비슷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완전 질감은 다르지만 맛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계란 그리고 이건 약간 좀 바닐라 향이 좀 들어간 느낌? 바닐라 맛이 좀 나요. 그리고 이거는 스웹스 음료수를 받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두 가지 시키면 샌드위치랑 디저트 하나 시키면 음료수를 하나 받아요. 근데 조금 그 디저트에 저 플렁이 저게 플렁인데 저 디저트에 플렁이 포함이 되는지 몰랐었는데 포함이 돼가지고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플렁을 항상 시키려고요. 맛있어. 그리고 그거 샀어요. 크로아상 뿌띠 크로아상이랑 뿌띠 빵호 해장. 이거는 애들 주려고요. 애들이 잘 먹어요. 저거 조그만 거 들고 잘 먹어요. 요 스와치를 어제 내봤거든요. 로코코 뜰 거. 보빈실 5.5mm. 근데 편물이 전혀 성글지 않아요. 그죠? 이 정도 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5.5mm로 뜰 거고 이 게이지를 보니까 16코가 나오더라고요. 10cm에. 근데 도안은 로코코 도안은 19코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사이즈를 뜨고 가슴 둘레가 108cm 그러니까 사이즈 3, 4 사이즈 세 번째, 네 번째 사이즈 중간 정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게이지가 다르면 그 도안의 가슴 둘레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봐요. 가슴 둘레가 나오잖아요. 도안에 설명이 나오면 대강 뭐 첫 번째 사이즈를 계산을 해본다면 첫 번째 사이즈의 가슴 둘레가 뭐 90cm다. 그러면 90cm 곱하기 도안이 그 코가 19코였잖아요. 그러면 1cm에 1.9코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90cm 곱하기 1.9를 하면 가슴 둘레에 몇 코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코수에서 나누기 요거 내 게이지 1.6코 1cm에 1.6코니까 그거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 센치가 나오죠. 제가 잘 설명한 게 맞나? 제가 쓰면서 항상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잘못 말했으면 이렇게 다시 써서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계산을 해서 저는 사이즈 두 번째 거를 뜨면은 사이즈 3, 4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너무 이쁘지 않나요? 남편이 이거 이쁘네. 이렇게 이거 스와치 내놓고 저는 식탁에다가 이렇게 말리거든요. 그 휴지 이렇게 깔아놓고. 근데 이거 보더니 이쁘다고. 요 분홍색은 절대 이쁘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거 나한테 어울려 오빠 이러는데, 수민이는 그게 잘 어울리네.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야. 뭔가 제가 막 이렇게 세 보이고 막 이런 게 싫대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 게이지를 내봤는데 아래는 3mm 그리고 그 위에는 3.5mm였던 것 같아요. 근데 3.5mm로 내도 써도 될 것 같고 게이지가 거의 얼추 맞더라고요. 제가 뜰 코르넬리우스 맞아서 요걸로 3.5mm로 코르넬리우스 캐스톤을 뭐 오늘 내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알록달록한 실은 노프릴 같은 좀 기본 디자인 뭔가 이렇게 메리아스 뭐 이런 그런 걸 많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매력있죠. 그 디자인은 되게 기본적인데 이런 알록달록한 실로 포인트를 주는 그것도 진짜 좋은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뿌띠 니트 거기 디자인이 진짜 잘 어울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알록달록한 실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뿌띠 니트의 디자인 도안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팁이 있다면 저도 이거는 함뜨방에 마일로님한테 마사장님한테 들은 얘긴데 보통 뿌띠 니트 도안이 DK 굵기란 말이죠. 핑거링 웨이트 플러스 모헤어 하면은 DK 굵기가 나오고 뿌띠 니트 작가님도 원작을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쓰시더라고요. 핑거링 웨이트 플러스 모헤어. 근데 만약에 그렇게 잡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를 모헤어랑 요 핑거링 웨이트 둘 다 알록달록한 걸 써버리면 너무 정신없어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핑거링 웨이트를 알록달록하게 할 경우에는 모헤어를 뭐 바탕색이랑 비슷한 색으로 원색, 세미솔리드, 단색으로 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모헤어를 알록달록한 걸로 쓰고 싶으시면 그 바탕색을 핑거링 웨이트를 단색으로 쓰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 둘 다 알록달록한 색깔 똑같은 만약에 제가 이게 지금 다크 사이드 오브 더 유니콘 파티였나? 그 색상을 쓴다고 할 때 요걸 DK를 만들려면 요거 두가 요 핑거웨이트도 그 색상, 모헤어도 그 색상을 쓰면은 너무 얼룩덜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핑거웨이트 한 겹으로만 뜨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혹시 구매하실 때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너무 예뻐요. 알록달록. 그죠? 마음에 듭니다. 저는 그럼 마저 먹을게요. 아, 그리고 남편이 재택근무가 끝났어요. 그래서 평일 낮에는 항상 저 루마 혼자 있어요. 둘이. 저는 혼자 있으면 밥을 그렇게 챙겨 먹기가 그렇게 싫어요. 요리하는 것도 귀찮고 전 요리하는 게 싫거든요. 재미가 없거든요. 아, 요리하는 거에 취미를 들여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한테도 좋고 남편한테도 좋고 애들한테도 좋고 그죠? 근데 제가 요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있을 때는 뭐 간편하게 먹는 거 있죠. 짜파게티. 요즘에 빠진 거 짜파게티 마늘 한 스푼 그거나 아니면 라면 비빔면 먹고 싶네요. 어저께 남편이 저녁에 비빔국수 해줬었거든요. 저희는 비빔국수를 소면 말고 스파게티 얇은 면으로 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거 남편이 또 소스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어저께 그거랑 삶은 계란 먹었는데 또 먹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요리 뭘 해먹지? 하다가 그냥 이거 샌드위치 사왔어요. 그럼 저는 빨리 먹고 루마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아란을 뜨러 가겠습니다. 제가 아란 가디건 어저께 조금 뜨다가 오늘 아침에도 좀 찔끔 떴거든요. 저걸 얼른 떠야지. 아, 뜨면 잘 입겠죠? 잘 입어야 될 텐데 이렇게 열심히 떴는데, 그죠? 저는 결국 로코코 풀오버를 잡았습니다. 저 실이 달려있는 왼쪽 코를 오른쪽 바늘에다가 옮겨가지고 오른쪽 바늘에 있던 코를 덮어씌워서 연결을 해주면 정말 깔끔하게 원형이 잘 되더라고요. 이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다시 왼쪽으로 옮겨가지고 저 마커를 달아서 시작 마커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면 되는데 이때 꼭 원형 그 메비우스 띠가 안 되게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뜨게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분리가 됐습니다. 제가 조임키로 안 조이고 했더니 갑자기 뚝 끊겨가지고 깜짝 놀라서 뭐야? 이러면서 봤는데 연결이 풀렸어요. 대박. 짜잔. 남편이 오징어? 이게 뭐야 오빠? 두부? 오징어 두부? 이름이 뭐냐고. 기억이 안 나. 뭐 보고 간 건데? 백종원 아저씨? 백종원 아저씨 레시피라고 합니다. 오징어 두부. 엄마도 같이. 짠. 오늘은 맴. 응, 오늘은 맴. 이거 두루치기였던 것 같은데. 두루치기인 것 같다. 맞아? 안 맵고 너무 맛있어. 그 옆집 아저씨가 쿠키를 구워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거 만든 거 갖다 줬어요. 안 매워할 것 같아. 짠. 안까. 짠. 안까. 근데 두부가 진짜 별로야. 한국 두부 먹고 싶어. 엄마 뽀뽀.